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광당으로 잘 알려진 수축되어진 나마콘나물 소개할 건데요. 동영중이라 여름에 물을 아끼면 항상 조금씩 수축은 되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통통해지던 녀석이 아직도 수축된 채로 몸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늦가을에 물 주는 것을 잊어서 오히려 여름보다 더 수축되었고요. 하형종인 다른 파키와 같이 있으면서 하형종 물 줄 때만 물을 먹고 늦가을에는 휴면 준비를 하느라고 물을 안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못 얻어 먹었고요. 이 나마콘나물 동형종인데요. 동형종은 여름 단수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깨우기 시작하여서 적어도 9월 말쯤에는 충분한 간수가 좀 필요해요. 물론 종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식물의 움직임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나마콘나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 남쪽에 자생하는데요. 아주 크게 성장하는 대형종 파키포디움입니다. 다 성장하면 4-5m 정도 되고요. 저는 이 나마콘나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잎이 아주 두껍죠? 손으로 만지면 벨벳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잎에 솜털이 있어서 아주 폭신폭신하답니다. 이 나마콘나물이 여름 지나서 정상적으로 깨어났다면 지금 잎은 1.5배 정도 더 길게 자라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시도 보면 이 중간은 굉장히 가시가 긴데요. 제가 베란다에서만 재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은 이렇게 가시가 짧아졌고요. 또 아래쪽을 보면 가시가 짧아요. 이 나마콘나물은 처음 재배 장소에서는 좀 환경이 덜 좋았고요. 중간에 아주 좋은 양질의 햇살을 받으면서 재배하다가 끝에 가서는 저희 집 베란다에 와서 가시가 짧아진 거예요. 가시가 고르진 않지만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약간 수축되어 있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지요?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S라인이 생겼어요. 허리가 아주 잘 녹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폭도 전체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상태라 훨씬 더 두껍게 부풀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쪽은 아주 많이 수축되어 있죠. 그래서 여름 지날 즈음에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축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형종이랑 같이 있으면서 물을 못 얻어 먹었어요. 이 나마콘나물 광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좀 드물고 보기 어려운 파키포디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아주 작은 아이도 가격이 높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수축된 것을 발견하고요. 물을 이렇게 충분히 부었고요.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나마콘나물 올려놓고 이 물이 모두 흡수될 때까지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었고요. 그랬는데도 수축되어 있는 것이 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 수축되었다고 물을 계속 주면 오히려 이 파키포디움은 보내는 원인이 됩니다. 물을 보충해서 이렇게 주었는데도 수축되어 있는 몸을 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뿌리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물을 넉넉하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물을 좀 덜어냈습니다. 낮은 물에 살짝 저면해고 놔두려고 합니다. 물도 천천히 주면서 느긋하게 기다려주면 심술이 좀 풀리면 아마 깨어날 겁니다.
그러면 다른 파키포디움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브레비칼릭스인데요. 아직 이렇게 통통하고요. 제가 여름에 좀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비도 좀몇번더 맞추고 그랬더니 가지가 좀 길게 자랐어요. 파키포디움은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너무 물을 많이 먹이면 수영이 못 나져요. 저긴 가지가 가는 가지가 아주 많이 자라면은 아주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브레비 칼리스는 성장을 좀 억제해서 저렇게 길게 나온 가지가 통통해질 때까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가 다시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에버넘인데요. 이 아이는 참 웃긴 아이예요. 겨울 되면 수축되고요, 저렇게. 또봄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통통해집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겉흙만 스프레이해 주는데요. 완전 단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겨울 동안 파키포디움을 완전 단수를 하면 수축도 좀더 심하고요. 봄에 깨어날 때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완전 단수를 하셔도 되고요. 이 에버넘은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뿌리가 없는 아이를 구입을 했는데요. 해외에서 들어온 아이를 바로 구입을 했는데, 1년 전쯤 확인해 보니까 뿌리가 아주 깨알 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잖아요. 뿌리가 얼마 없으니까 겨울만 되면 수축이 아주 심해져요. 그리고 봄에도 이렇게 탱탱하게 잘 부풀질 않고 약간 부풀는 듯 하고 흉내만 내다 마는데요. 늦가을에 잎이 모두 떨어졌다가 겨울이 되니까 오히려 잎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완전 청개구리입니다. 이거는 아데니움인데요. 아데니움은 웬만큼 단수해도 수축되지를 잘 않아요. 지금도 아주 팽팽하죠? 잎은 모두 떨어져 있는데요. 아데니움 파종한 아이들, 작은 개체들은 물을 좀 줄이니까 금방 수축되는데 아데니움은 큰 개체는 웬만하면 수축 되질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은 겨울에 관리를 잘 못하면 봄이 되면서 쓰러지는데요. 겨울에 수축되었다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식물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통통하게 깨어나서 잎도 내고 꽃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휴면기인 겨울을 아주 잘 지내야 되고요. 물론 이 나머컨넘은 동양종이라 겨울이 휴면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물을 어느 정도 주는데 완전 푹 담그는 저면은 하지 않고요. 물이 아래에서 1/2 정도 스며드는 정도로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살짝 스프레이 하고요. 또 바쁠 때는 깊은 물에 한 3, 4초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는 식으로 물을 주기도 하고요. 이 나무컨넘이 통통해지면 여러분께 다시 소개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